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현 정권의 대표 정책과 장관급 인사 등에서 황 대행을 견제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국정안정과 질서 있는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보다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깊은 마음이죠.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 안보 문제 등을 협의할 국회와 정부 간 정책협의체 구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의체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황교안 대행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권이 반대해온 한일 위안부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촛불 민심으로 터져나온 검찰과 전경련, 공영방송개혁 등 사회개혁 이슈들을 주도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당장은 어정쩡한 동거 상태인 경제부총리 거취 문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현 유일호 부총리를 유지할지, 임종용 내정자로 교체할지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민주당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